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노트북과 태블릿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2인원 노트북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LG전자 그램 시리즈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LG전자 2022 그램 36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박스는 깔끔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중앙에는 그램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연필꽂이 달력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완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케이블 일체형 60W 출력 어댑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컴팩트해서 휴대하는데 부담스럽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와컴의 기술로 제작된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파우치는 깔끔하게 디자인되었고 LG전자 2022 그램 360과 일체감이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모니터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HDMI 어댑터도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지 구성이 푸짐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은 옵시디안 블랙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어서 가볍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판의 중앙에는 모던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그램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위쪽에는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두께는 17mm입니다. 2인원 노트북임을 고려하면 슬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45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가벼운 편이어서 휴대성 좋은 2인원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헤드폰 포트와 두 개의 썬더볼트 4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절전 버튼, 그리고 USB 3.2 젠2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에는 360도 회전 힌지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태블릿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에는 16인치 WQXG에 해상도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16:10 비율이라서 사진이나 영상 편집 혹은 문서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슬림 베젤이 적용되어 있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의 전체 크기도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풀 HD 해상도의 IR 웹캠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에는 풀사이즈 97키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3열 숫자 전용키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스펙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i5 1240p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개의 고성능 P코어와 8개의 고효율 E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12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LPDDR5 5200MHz 16GB가 온보드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면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12세대 인텔 i5 1240p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일부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에는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제품과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165점, 타임스파이는 1553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에는 256GB 용량의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NVMe SSD가 탑재되었고 확장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541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16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태블릿처럼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6:10 비율이라서 위아래에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와콤 펜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램 360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와 3열 숫자 전용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에 포함된 HDMI 어댑터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랜360에는 마이크로SD 카드 슬롯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2022 그랜360에 탑재된 12세대 인텔 i5 1240p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컷 편집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LG전자 2022 그랜360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무작위 총력전과 그래픽 보통에서 평균 110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낮은가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평균 6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그랜360에는 80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12시간 31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2022 그랜360은 LG 스마트 어시스턴트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LG전자 2022 그랜360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해상도 16:10 비율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세대 인텔 i5 1240p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용이나 인강용 2인원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LG전자 2022 그램 36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